예, 안녕하세요. 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소년 보호 재판과 형사 재판은 다양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목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은 그 목적이 범죄의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인 반면에 소년 재판은 그 목적이 보호 소년의 갱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년 재판 중에 수감될 확률이 더 높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수사나 재판 중에는 도주라든지 증거인멸이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년재판의 경우에는 도주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소년재판 중에 종국 결정 이전에 담당 판사의 결정으로 분류심사원에 수감된 채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재판에서는 초기부터 종국 결정시까지 소년의 갱생 의지, 반성의 기미가 투철하다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하여 소년의 수감을 막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년 재판과 형사 재판의 다양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소년 재판은 절차 중에 수감되는 경우가 오히려 형사 재판보다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소년 재판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필요할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